어? 전화가 왔네? 누구지? 어? 헌터빵이네? 웬일이야? 여보세요? 빵아. 그래, 나 잘 지냈지. 그래. 그거? 맞아. 그래. 나야, 좋지. 그래, 낚시 좋아. 아주 좋아. 대박이지. 자기야. 어? 뭐 하는 거야? 어디지? 뭐해? 뭐해? 갑오징어. 어? 아이고. 야야. 나가! 오징어다. 자, 바다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갑오징어를 잡으러 왔는데요.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아, 형 솔직히 안 귀하잖아요. 엄청 귀하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완전 귀염둥이들. 귀여워. 이발레기.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한번 갑오징어 낚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텐션이 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난코스야. 야, 이거 배멀미 하겠는데? 자, 오늘 2배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왔어. 가자. 자, 포인트에 도착했고요. 자, 여기 요거 선봉액이라고 하는데 여기 학봉치를 등에다가 달아놨어요. 이제 내려주면 돼요. 여기 한 7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잡았다! 히트! 우와! 야, 완전 다르다, 야. 우와. 이렇게 호구죠? 일체! 우와! 야! 우와! 야, 니네 일로 와. 딱 돼. 야, 딱 돼. 왔어요, 형. 왜 보세요? 바로 여기 제주산 갑오징어입니다. 아, 좋아요. 그럼 바로 벌칙 들어가야죠. 요 한번 싹 묻혀주고. 야, 일로 와. 자. 아, 점 찍고 시작한다. 일로 오셔요. 일로 오세요. 왜요? 벌칙. 뭐, 무슨 벌칙인데요, 형님? 일로 와. 점 찍어야지. 끝으니까 여기다 해야지. 아싸. 드디어 1등으로 잡았습니다. 요, 갑오징어 잡으려고 한숨 못 자고 왔는데 잡아서 기분이 좋네요. 또 잡아볼게요. 야, 왔어. 왔어. 야, 우와. 왔어. 둘 다 왔어요, 둘 다. 왔어.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너무 빨리 가봐, 너무 빨리 가봐. 너무 불하지 말고. 너무 빨리 가봐, 좀 천천히. 야, 빨리 가봐. 고정도 속도. 야, 빨리 가봐. 잡았다. 와, 잡았습니다, 저도. 와, 진짜 대박이야, 대박. 빵이야, 진짜 부시리 같지, 부시리. 아니, 진짜, 근데 못 끌어올리겠네, 이거? 야, 이거 진짜 전동 아니면 진짜 힘들어. 야, 버거야, 뭐 하냐? 아, 이제 시작이잖아? 아, 여기 거문도 아니라고. 아, 이제 시작할게요. 작은 통발 유튜버 한 이유가 있어. 아, 그니까. 아니야. 역시 통발 유튜버야. 원래 작은 거 걸러서. 와, 갑니다. 이거 지금 빵이 또 한 마리 또 잡았대요. 와, 대박입니다. 어우, 오징어가 엄청 커가지고 딱 물면 훅 그러는 느낌이 있어요. 어우, 막 뭐가 확 땡기는 그런 느낌. 이야, 잡았어. 또 잡았어. 왔다. 이야, 또 잡았어. 와, 온몸으로 잡는구만. 다 배렸어. 야, 역시 낚시 유튜버. 와, 이거 사이즈 커져. 와, 지린다잉. 와, 이거 사이즈 보세요. 왜 툴리만 잡아? 왔다. 왔어. 또 왔어. 우와. 살짝만 뛰어야 돼. 5m. 두 바퀴. 야, 3m. 두 바퀴만 딱 까만으로 세요. 두 바퀴만. 1m. 1m. 보인다. 오, 형. 아, 잡았어요. 아, 그 정도는 그냥 드롭봉이죠. 왔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아, 뒤에다 덮 찍어줘. 자, 여기 한 마리 더 추가요. 세 마리째. 와, 크다. 그래도 손바닥보다 훨씬 크다. 아, 지리. 잡았어, 드디어? 와, 아, 한 대 맞았네. 한 대 맞았어. 아, 그래. 사장님, 이 정도 처음이니까. 야, 이거 방생 사이즈. 상해
방향 여기야 방향.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어디야 우리 어디야? 아 어차 어딘지도 모르네. 큰일 나지. 잘로. 와 지금 보고 또 잡았대요. 냅둘째 대줄게. 형 근데 되게 크다 이거. 큰가? 원래 자기 거만한 거 잡는다 그랬잖아. 아 되게 작네. 야 진짜 대박. 개코 개 재밌어. 갑오징어가 입질을 할 때 바로 보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먹이를 약간 유혹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스테이를 해줘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한번 당겨보고 물었으면 묵직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지금 또 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어? 있다! 아 있네! 우와! 야 한 마리 또 깊게 끄댕이! 잡았어! 걸었어! 우와! 크다 크다! 우와! 어 겁나 커! 3 2 1 우와! 어휴, 그래.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커. 오.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크다, 와. 진짜 큰데? 나 이거 드는데 진짜. 이거 찍어야 됩니다. 와, 한번 비교해보자. 와, 진짜 큽니다, 얘는. 우와! 갑오징어 잡았거든요. 아, 또 지금 잡았어. 잡았습니다. 잡아, 뭐가 잡아. 잘 잡았어. 그러니까.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어, 팔 아픈 죽겠어. 가자, 이제! 모르겠어. 야, 까만 형님 언제 잡냐? 아, 형님 좀 잡으세요. 아, 또 내가 못 잡은 거야? 대체. 야, 감았네. 줄 감았네. 감았네. 우와. 이거 화장실 아니야. 여기서 하면 어떡해. 형님! 야. 야, 하지마.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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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라치. 이거 헬스야 진짜 이거. 라치야. 진짜 팔 빠진다니까 이거. 아직 멀었어? 응. 아직 멀었어. 입술 저거. 응. 롯나 섹스하다. 전혀 때리고 싶네. 하구나. 오. 오. 아씨. 아씨. 일어나 나 죽어. 아, 내가 맞았네. 트리플 아세를 먹도록. 와, 또 옆에 뭐가 잡았습니다. 또 우와 크다 크다. 이건 넣어놓게요 지금. 어, 크다 크다 크다. 힘들지? 힘들어요. 오케이. 요, 요, 써주, 써주 좋다. 이야, 야, 그렇지, 그렇지. 잘 쓴다, 잘 써, 잘 써. 야, 이거 대박이다. 답이 있어가지고. 딱딱해, 딱딱해. 굉장히 딱딱합니다. 보세요. 소리 들리시오. 누구세요? 자, 이거 넣어줄게요. 그렇지. 자, 이제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어,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폈어? 제주도에서는 갑오징어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 그래요? 갑오징어. 땡! 제주도에서 맥마구리라고 얘기해. 맥마구리! 이러면 돼. 맥마구리! 잡았어? 아, 진짜? 왔다! 왔어! 어, 바로 왔네. 어, 왔어, 왔어. 드롭버! 여기도 있다! 트리플 히트, 트리플 히트. 우와! 쉬운 게 내 거라고. 아, 자, 잘 넣어라. 낙장 불리기야. 오케이. 둘. 잘 넣어, 잘 넣어, 잘 넣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아, 녹지 갑니다. 이제 낚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너무 쉽네요. 아, 진짜. 아니, 뭐, 누면 잡어. 아, 씨. 야, 씨. 되게 가늘다. 낚싯대가. 펭거 괜찮죠? 이 정도면 서해권은 요만하잖아. 서해권 진짜 요만하고 샤 넣어봐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확 올라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확 잡아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우와. 아, 자. 귀엽다 귀엽다 그죠? 어, 와서 너. 아이고. 왜 여기다 대고 하는 거야, 근데? 아, 그래야, 팔의 데미지를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팔이 너무 아프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 3의 팔로 해야죠, 그럴 때는. 야, 우리 가려면 3시간 더 남았어. 이제 잘라고요. 어, 보인다, 보인다! 오, 크다, 크다! 오, 야, 야! 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왔어! 뽕! 야만인 까방. 야만 까방. 자, 우린 방생 없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힘들었다. 오. 와. 대박이야, 대박. 야. 야, 지렸다. 자, 여러분 지금 숙소로 와가지고 아까 신경 차단했던 그 갑오징어가 지금 요렇게 변했습니다. 역시 랴마닌. 오늘 랴마닌 이미지 좋은데요, 형님? 뭐? 랴마닌 이미지가 과감하게 뿌려주세요. 자연에 뿌려주세요. 폭포초라고 있어요. 오케이, 뭐요? 뭐, 뭐 만들었어 또. 아, 만들었어. 나 봐도 알겠다. 여기 뿌려가지고 이렇게 내린 거구만. 아, 야, 아, 바람 뿌려가지고. 이거 뭐 케첩 같은데? 케첩 아니야? 아, 형님. 괜찮아요. 형, 형님 펜션. 네가 당황스럽게 해줘. 형님 펜션이라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싹 쓰는 거예요. 슉. 폭포처럼. 초베르. 와. 갑오징어 회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거는 잡자마자 안 먹으면 먹을 수 없는 거죠. 와, 이거 무늬 오징어보다 맛있다. 요거 얇게 썬 거 출장 맛에 묻히는 게 너무 아까워. 살짝 찍어야 돼? 응, 살짝. 초베르. 와, 형님. 맛이 틀리지? 처음 썬 게 맛있는데요? 아, 그래요? 자, 이런 건 또 듬뿍 먹어야 맛있거든. 젓가락질은 못해도. 춥춥. 이 갑 같이 먹으면 앵무새한테 좋대요. 그거 약간 진짜? 세상이잖아요, 보고 형이. 올빼미. 와, 근데 진짜 맛있다. 개맛있지? 진짜 맛있지? 어, 너무 맛있어. 듬뿍. 추베르. 와. 미쳤지? 아, 진짜로? 진짜 표현이 안 돼. 너무 맛있어. 가득 담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추베르. 아, 역시.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 무늬 오징어가 샤넬이라고 하면 갑오징어는 에르메스요. 지금 샤넬, 에르메스 둘 다 보낸 거 아시죠? 거소 들어오겠다. 한 번 더 먹어. 아, 좋아요. 자, 찍어서 요건 맛이 틀리거든요. 오, 얇게 쓴 거죠? 네, 얇게 쓴 거. 뭐가 더 맛있어요, 형님? 똑같아요. 나이 든 사람은 얇은 게 좋고 젊은 사람은 두꺼운 게 좋아. 왜죠? 이빨 때문에. 아. 형님, 요번에 뭔지 알아? 이가탄 광고 노렸네, 이가탄 광고. 나머지는 와이프와 함께,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먹어보겠습니다. 레고, 레고, 띠! 좋아, 좋아, 빨리 가!